제가 그 감기에 걸렸어요. 제 딸과 동시에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좀 나으니까 딸이 심해지는 거예요. 딸을 알아봤더니 그 딸한테 다시 제가 올라왔고 딸이 좀 나으니까 제가 알았더니 딸이 좀 다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계속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른바 삑사리가 나더라도 너무 웃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웃어주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이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아닌데 제 대학교 성적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놀랬고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저와 함께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제 성적표를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럼 믿든 믿지 않든 장학금도 받아봤고요. 네, 과 수석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의 저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대학교가 돼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뭐 남들보다 앞서는 재능이 한 가지 있다면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대학생들 프레젠테이션 못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공공학번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는 학생이 많이 없었고요. 거기다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따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없었고 파워포인트에다가 포토샵을 경합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자만 잔뜩 넣어서 PPT를 만들 때 저는 스티브 잡스처럼 그림을 넣어서 PPT를 만들었고 항상 뭔가 거기에 세련된 PPT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별 과제해야 돼서 조를 짤 때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저였어요. 프레젠테이션 바로 전날까지 놀고 있다가 그날 밤새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가면 과거에 중간고사를 잘 받든 못 받든 다 상관없어요. 쪽지를 잘 받든 못 받든 다 상관없어요. 교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홀딱 반하게 만들어서 A플러스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 아르바이트 갈 때 이력서 써내잖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손으로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PT로 잘 만들어서 PT와 함께 심지어는 영상으로 인터뷰를 찍어서 항상 그걸 CD를 회사에다 제출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서 대학교 때 했었던 시작했던 일이 기획사에서 신인 가수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보내서 그걸 투자받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자면 저의 프레젠테이션에 속아서 투자했던 수많은 회사들 지금 굉장히 죄송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눈속임수예요. 화려함을 통해서 사실 나는 빈강통인데 나는 이곳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화려함으로 빈강통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죠. 이 기술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실 이런 이치로 많이 돌아갑니다. 별로 형편없는 상품인데 광고는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포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이고 이게 회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교수님이 지혜로웠으면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서 아주 치셨겠죠. 화려함 속에 빈강통이 숨겨져 있구나. 이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 교수님은 별로 지혜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홈쇼핑 인터넷에 나오는 그 상품 하나하나의 화려한 광고에서 가서 클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눈이 바로 이 지혜의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잖아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 화려함으로 감춰져 있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인데요. 지금도 화려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보기에도 화려해 보이는데 이때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해 보였을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찾아가면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멋지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일단 우와 멋지다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광지 가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장소인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화려만 보면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내실이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3주 동안 교회를 4주 동안 계속 허브대학교 예배를 나왔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우리들을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게 돼요. 베레아라는 지역에 도망쳐서 좀 좋은 사람들도 복음도 잘 듣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지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울의 무리를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 도망친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라는 곳입니다. 보통 아테네에 가면 그 문명의 화려함에 감탄하기 마련인데 그 상황 가운데 감탄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눈에 보였던 건 화려한 신전들이 아니라 그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 김깡통,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와 멋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7장 16절 말씀은 본문에 없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다들 감탄한 은우시에서 바울은 매우 격분했다. 이 격분은 뭐예요? 그냥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테네 신전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도 바울은 감동보다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보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려함으로 가득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강남의 밤거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집 앞에 그 화려한 불빛들을 보면서 화려한 조명들을 보면서 너무나 살기 편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요? 대기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대기업 들어가고 싶다. 저 기업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밤거리 보면서 화려하다. 나도 저 화려한 속에 들어가 쾌락을 누리고 싶다. 세상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요. 겉보기엔 그렇게 화려해도 본질도 화려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안에 공허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삶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문화의 쾌락 속에서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문화 가운데 정치 없이 떠드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화려함 속에서 와 삶이 좋다 이렇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은 화려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더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화려함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딱 왔는데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썩어버린 대로 썩어버린 대한민국. 어떻게든 빨리 떠나버리고 싶다. 대부분 이제 유학생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방학 동안 한국 들어오면 와 한국 너무 살기 힘들어. 이 경쟁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겠어. 썩어버렸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혹은 FA 선교 갔다 오면 선교지 갔다 오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있다가 대한민국 들어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한국은 너무 안 좋아. 너무 힘들어. 이래서 선교지로 도망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썩어버린 세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 뭐예요? 이 썩어버린 세상을 보고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너무 대한민국 너무 썩었어.
살기 싫어!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은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FA 성경 왔다가 항상 신신당부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국에 돌아오면 정말로 살기 힘들 거다. 성교지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듣기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한국 땅을 떠나서 성교지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왜? 이 땅이 싫은 이상 너에게 가장 큰 성교지는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성교지에 보내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아직 한국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성교지는 뭐예요? 내가 힘든 곳이 성교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더더욱이나 남아서 이 땅 가운데 들어가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바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화려함으로 혹은 부패함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바로 여러분들의 저의 과제인 것입니다. 옆 사람의 손을 이렇게 살며시 잡아주시겠어요? 네. 동성끼리만 잡으세요. 이상한 잡지만요. 이때도 뒤에다 말고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너의 손에 달려있어. 네. 아멘. 아멘도 화답하길 바랍니다. 아테네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바울이 했던 것은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 격분의 때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격분하면 격분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쏟아내야 되는 너네가 왜 이 땅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데 재밌는 장면은 바울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분노는 분노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걸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바울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울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상과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지상과제는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가서 이 세상은 썩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그 썩은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넌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명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사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사람을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정죄와 분노가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들 앞에서 화를 냈어요. 이 땅은 썩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서 끝났다라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법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센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감과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센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연애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제가 왜 연애 이야기해요? 제가 연애학을 전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연애이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연애 이야기를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있더라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연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듯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공감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테네,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있던 그 도시에서 그들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그들이 지적인 새로움을 깨닫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둘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여태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버지 제자도 예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오신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받지 않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서 연출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추측해 보다 새로운 것을 알아봐지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래 하고 권장에 서서 너희들 우상을 너무 많이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해.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보자면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관심 갖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여전히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전히 내가 만족하는 그 한 가지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찾아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결과잖아요. 이런 아테네 문화를 공감했던 사도 바울. 바로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여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다짜고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관심 갖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신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상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있는 걸 봤는데 너희가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게 성경학 전문용어로는 상황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는 분, 그분들의 열정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요. 그분들의 방법이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상황화하는 부분이죠. 세상에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또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과제는 정제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상대에게 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상대가 알아듣기 힘든 말로 이야기하고 상대가 알아들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쩌면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성경책 들고 와서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전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대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보스턴 오드리교회 대학부를 담당하는 이은상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할 일이 있었어요. 5월 19일날 마르데크라이어스가 한국에 오거든요. 그 집회에 대한 문의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해서 이야기, 목사님 잘 지내시죠? 왜 전화했어요? 이래서 마르데크라이어스가 한국에 옵니다. 또 목사님 얘기 누구요? 마르데크라이어스가 한국에 옵니다. 제가 나름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마르데크라이어스가 한국에 옵니다. 이야기해줬어요. 윤성 목사님이 저는 그 사람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목사님 도와달라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라비제크라이스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목사님에게 이 라비라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라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 라비제크라이스는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고 세계적인 변증학자고요. 에일리의 하버드 이런 데서 변증학 토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인성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갑자기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목소리를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목사님 누구라고요? 제가 라비 제프라이어스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라비 제프라이어스! 아 그분 참 잘 알죠. 오늘도 그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한 제 영어가 짧았네요. 네. 제가 웃자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너무 보수적이라면 우리의 문화의 담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그 가운데로 더 나아가서 그들과 공감하고
그 문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적대시할 필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문화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는 예언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아마존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여자가 초경을 하면 처음 생리를 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그 여자를 요베밀이라고 아주 조그만 집이에요. 한 2평, 3평도 안 되는 집에 딱 가둬요. 빛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 여자가 밖을 내다보면 저주가 있어서 남자가 그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면 남자가 피를 토하면서 죽는다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집에 여자를 가둬요. 얼마큼 가둬요? 1년 동안 가둬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동생이나 언니는 먹을 거 갖다 주고 요강 넣어주고 빼주고 그 집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1년 동안 그 집에 가둬놓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가? 마을 중앙에다가 단을,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 여자애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가족의 오빠나 아빠가 이 여자를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종아리에서 피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피를 딱 보면 아, 이제 피의 저주가 풀렸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처음 딱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기겁을 한 거죠. 이 장면을 보고서 피를 봐야지만 저주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서 기겁한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그 틀렸다. 아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날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도가 필요 없다. 선교사님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각났죠.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아마존 가서 찍었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는데요. 나레이션이 제가 해서 너무 비웃지 마시고 즐거워하고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한번 보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를 아직 즐기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갇혀진 집에서 나오는 두 명의 소녀 네피와 학개오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동안 이 두 명의 소녀는 조용히 집에 빠져나와 어디가고 가겠습니다. 한참 숲을 걸어가는 두 명의 소녀 잠시 식사를 하기로 멈춰섭니다. 1년 만에 빛을 보며 먹는 밥맛은 정말 꿀맛이 있죠. 밥을 먹을 때는 1년치 무구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씻지 못했으니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우리 꼬마 친구들도 저희를 잊지 못해 결국 물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1년치 묵은 때를 다 먹고 숲에서 나오는 소녀들. 때를 벗었다 하지만 아직은 남자를 볼 수 없기에 저렇게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마을로 돌아보니 오늘 성인식을 맞이한 두 명의 소녀들의 가족들이 의식에 사용될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성인식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기둥을 꽉 잡고 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기둥을 잡고 밤새 기둥을 놉니다. 돌고 돌고 또 돌고 아침이 되어도 계속해서 기둥을 붙잡고 돌고 있습니다. 지칠 법도 한데 대단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3일을 저렇게 돌았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죠? 축제의 재미를 알리는 폭죽을 선교사님이 터뜨립니다. 드디어 두 명의 소녀가 제단이 있는 곳으로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소녀를 제단 위에 묶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선교사님의 설교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해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피해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의 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성교사님은 설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두 명의 소녀의 오빠들은 동생의 다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립니다. 그렇게 지친 두 명의 소녀의 성교식은 피를 빌고 마치게 됩니다. 네, 성교사님이 지혜를 낸 게 그거였어요. 저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상황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의 피해는 저주가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인데 여기가 이렇게 피해 저주를 풀 거 맞다. 하지만 인간의 피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밖에 그 저주를 풀 수 없다. 이 영원한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부족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우리는 영원히 풀렸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한참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자유해졌어. 요배 밑에 들어가 있는 애들 이제 보러 가자 하더니 다 도망치는 거예요. 아직 시기는 조금 이르지만 분명히 그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느끼는 것 한 가지, 세상에 남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춘기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고민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고민을 통해 결국부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허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 공허함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 공허함의 자리가 누구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는 악한 것인가? 아니죠. 문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문화가 악함을 사용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문화 가운데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문화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왜? 이 문화를 주신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딸에게 선물을 그 매일 하나씩 사가는 거죠. 매일 하나씩 사가요. 그 딸이 아빠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보고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날마다 선물을 주면 날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죠. 그럼 어느 순간 성장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이 있어서 좋은데 이 선물은 누가 주는 거지? 어느 순간 받다 보니까 누가 주는 거 알지는 못하고 그 선물에 대한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 선물을 누가 주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화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때 다가가서 그 시작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바로 사도바울같이 센스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대학생들에게 희망이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 앞에 있는 최성민 목사라는 센스 있는, 제가 더 센스 있나요? 근데 어쨌든 센스 있는 대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냥 세상사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네. 이렇듯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정확하게 있는데요. 복음의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바꿉니다. 내가 믿기 쉬운 방향으로 혹은 믿기 좋은 방향으로 복음의 내용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뉴 에이지, 모든 것에 신이 있다. 혹은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기독교만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라비케 프라이어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가 배타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그 자체가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전한다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는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혜를 가지고 센스를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핵심에는 바로 진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하시고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아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으로 지은 신전을 알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복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도 같이 읽을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급하실 하나님 나라를 정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나라에 대한 징벌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 두 가지는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진리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돼야 돼요. 왜 이 진리가 변하는가? 우리 인생으로부터 이 진리가 만들어지면 이 진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테네의 신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신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신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을 여러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여러 신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더 큰 신, 또 다른 신을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로부터 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 없는 이유는요 결국 돈도 권력도 환경도 상황도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 사고가 멋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답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답이고 내가 만든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금이나 돌로 만들지 말라고 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좀 어려운가요? 제가 이해가 쉽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한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와!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길 수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을 것이다. 황금머리를 하고서 파란 눈을 가지고 눈썹이 저렇게 진하고 코가 오뚝 설 것이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안에 그냥 틀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결국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만들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건 무상이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 가운데 신앙이 시작되어서는 안 돼요. 어디서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거꾸로 돌아가요. 세상이 말씀을 변화시킵니다. 아니요. 정확한 건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과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저한테 묻지 말고요. 묻기 전에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초청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 질문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언제부터요? 바로 오늘부터요.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내일부터가 없어요. 신앙이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들으셨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이 이야기에 듣고 다시 듣고 싶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오류가 있어요. 나중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듣자, 나중에 이야기하자.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아꼈던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여자 후배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전도할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배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 다 알고 계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타이밍도 알고 계시겠네. 그러겠지.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때가 되면 뭐 알게 되겠지. 제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선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오늘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인간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살고 하겠다. 내 인생 살고 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가겠다.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자면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중간고사 다가오잖아요. 중간고사 공부 다 하고 나무면 예배하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의 쾌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공허함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나중이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란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되는 순간 내일은 오늘도 변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 반응하고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의 공허함의 자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니라 내일 이야기해야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평생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세요.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죄가 주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